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TK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성능 테스트 할래. 아니, 자꾸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작지만 좀 고가의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장비 선전한 거예요, 지금? 네. 브랜드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아, 시오 제품입니다. 왜 얘기하세요? 내 맘이지. 협찬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산 거예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앉은 이유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야외 촬영이 사실 지금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하고 있어요. 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자꾸 끼어들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컨텐츠를 좀 해볼까 좀 DK와 얘기를 하다가 아쿠아 대담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아쿠아 대담. 뭐 왜 이렇게 거창해요 또? 아 그래도 뭔가 뭐라 그래도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원수가 좀 딸릴 것 같고서 대담 형식으로. 아쿠아 대담? 예. 그러니까 악수부터 하시죠. 자, 첫 번째 아쿠아 대담의 주제인데요. 물 생활에 있어서 가끔 지겨울 때가 올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겨울 때. 그렇죠. 물태기. 예, 물태기라 그래야 되나? 물태기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극복법? 보통 한 6개월 지나서 보통 분들이 어항 시작하셔서 6개월 정도까지 막 달리시거든요. 막 돈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하고 하다가 막 1년차쯤 이렇게까지 가면 그때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아 지겹다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수입되는 물고기는 한정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맞게 이제 세팅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는 없죠. 거기서 거기니까. 그럼 최초에 뭔가 물태기가 오면 대부분의 1차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새로운 어종을 넣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거의 네. 대부분. 근데 그 어종을 넣어도 딱히 뭔가 해소가 되진 않는다. 대부분 좀 뭔가.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해소되는 듯 하다가 네. 결국 다시? 그것 때문에 망가져요. 네. 어항이. 그럼 1차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넣고 나서 나서도 거의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에이.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봐도 가장 큰 이유가 어항 크기예요. 어항 크기. 네, 아. 진짜 영향이 있어요. 어항 크기가 보통 두자 소폭, 뭐 자반 이렇게 하는데 세네 종, 네다섯 종 이렇게 키우잖아요. 사실은 예쁠 수가 없죠. 아. 네. 그렇게 작은 레이아웃된 어항에는 한 종 내지 두 종 정도만 넣으시는 게 딱 맞는데 한 종에서 두 종. 예,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최초 물태기 올라고 할 시점에 자신감도 좀 붙고 하니까 수족관에서 추천해진 고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본인의 어항 크기를 한번 점검을 해야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어 작은 수조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 어항의 크기를 한 번쯤 변경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나름 추천해주는 크기가 있나요? 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크기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보통은 일반 고기들을 그나마 좀 보려고 하면 두자 광폭이죠. 60, 60, 45, 45. 네. 네. 그 어항일 텐데 네. 사실 그 어항이 괜찮아요. 네. 웬만한 거 다시 키울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높이를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60, 45, 60 정도. 저희 스튜디오 대부분의 어항이 하이 이거 다 하이에요. 네. 네. 한두 개 빼고. 네, 60. 그럼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높이가. 최소 제가 추천하는 최소. 거는 높이 60 정도 되는 거. 뭐 말씀드리지만 요건 최소한의 DK가 20년 동안 물 생활을 하면서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추천해 드리는 거지 무조건 60은 아니다. 네. 샵에서 말고요. 샵은 더 큰 거 해도 되지만 개인 가정에서. 그러니까 폭이랑 폭도 더 넓게 할 수 없고 그럴 때 가로도 더 길게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잖아요. 집은 집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높이를 올려보시는 게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뭐 말에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수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수조 사이즈에 높이만 좀 올려줘도 그래도 좀 나름 달라질 수 있다. 완전 달라요. 아, 완전 다르다. 진짜 달라요. 아, 그러면 뭐 15cm 차이가 얼마나 날까 하는데 이거는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럼 그걸 어쨌든 추천하시는데 왜냐하면 가정에서 또 만약에 크기가 뭐 좌측으로 또 가로 길이가 또 넓어지면 또 밑에 받침대도 또 새로 사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어항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좀 높이를 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왜 최소한에 60으로 가야 되죠? 왜?
굳이 육공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 혹시 이제 물생활 좀 하셨으니까 물고기들의 유형층 들어봤어요? 그 들어봤죠. 예전에 남미 어항 얘기할 때도 유형층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유형층. 예. 뭐죠? 그게 뭐, 그러니까 헤엄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니까 높이가 상, 중, 하로 나눠져서 뭐 코리 같은 경우는 유형층이 하 아닌가요? 헤엄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예. 주로 즐기는 헤엄칭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이 어종이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 거기가 아니라 네. 얘가 좋아하는 아, 이 친구가 좋아하는 봄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보려고 하면 상중하로 그다음에 나누려고 하면 60은 돼야 된다. 아, 60은 돼야 예, 된다. 제가 경험상은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어항 있잖아요. 남미 어항 한번 영상 보면서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예. 자, 여러분 이 수조를 지금 같이 보시면요. 1204560 여러분들 한창 보셨던 수조인데 상중하가 명확하게 나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상단에 있는 거는 헤드앤테일 라이트 세트라인데 일단 제일 상단에 지금 올라가 있죠. 테일 보이시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유목 아래 보면 블랙 팬텀 테트라랑 야생 몽코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또 이 중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쵸? 나무 밑에.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패시브스나 이런 큰 친구들 보면 지금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런 걸 보실 수 정확하게 보실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적어도 최소 높이가 60이 돼야지 이렇게 애들이 유형층을 나눠서 자기들이 원하는 층을 분리를 해서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습성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덜 지루하겠죠. 보는 맛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최소 60 60 하이로 돼야지 이제 좀 상중하로 나눠져서 물고기의 습성을 좀 끌어낼 수 있다. 네. 사실 외형이 다르게 돼요. 근데 외형은 금방 질릴 수 있어요. 색깔 다른 것들은. 근데 이렇게 습성을 지켜줬을 때 보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보는 맛이 있어요. 네. 진짜 이런 걸 알고 보니까 상당히 네. 그것만 봐도 시간 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 왜 여러 가지 물고기에 각각의 매력이 있구나를 아시게 되는 단계가 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예쁘다 해서 그냥 무조건 예쁘다는 질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인 거 색 뭐 발색이 좋은 물고기를 사더라도 그 저는 생물을 키우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물고기가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고 볼 수 있느냐, 관상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저도 그걸 추구하고요. 예. 그래서 옆에 있다 보니까 더 저도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개인적인 의문. 그럼 이미 60으로 시작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높이 60이요? 네. 네.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이 약간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저희가 뭐 러미노즈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러미노즈. 아, 네. 러미노즈. 예. 네, 같이 보시죠. 예. 이제 이 영상 보면 러미노즈가 저렇게 상층에서 유영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중상층. 네, 중상층에서. 근데 이런 문의가 가끔 오긴 하잖아요. 왜 러미노즈가 저렇게 중상층에서 군영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진 애들인데 왜 안 할까요? 약간 이런 문의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높이도 60이에요. 60이라는 전제 하에.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는 수류고요. 수류. 하나는 모리고기라고 해야겠죠. 몰이? 예. 예. 모리하는 고기죠. 아, 그 고기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고기가 무리를 짓는다는 거는 뭐 기본 습성도 맞지만 긴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피쉬볼을 만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을 주면서 스스로가 뭔가 경계 상태다. 네. 그게 훨씬 근데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또. 아, 진짜. 일단은 보시면은 뭐 먼저 말했던 게 수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수류는 해 주셔야 돼요. 수류를 만들어 여기 지금 이수조 같은 경우는 중간에는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고 지금 좌측으로 살살 빠져나오는 수류가 있거든요. 곁까지라고 하죠. 그 수류를 지금 러미노즈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수류를. 네. 어쨌든 기본 외부 여가기가 저희가 이게 메이너 고토부키 12,000X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일단 세고. 그게 그쵸? 세고 그게 중간으로 가고 서브로 달려 있는 그 볼텍 수류 모터가 중앙으로 가는데 이제 그 두 개를 마주치게 해서 약하게 옆으로 빠지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섞여서. 네. 일부러 와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이 60 정도 했다면. 네. 거기서 얘네가 지금 노는 거예요. 러미노즈가.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러미노즈가 메인 강한 스트림을 싫어하고 곁가지로 나오는 그 수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오케이. 네. 야, 이거 보시면 영상에 보셨다시피 러미노즈가 군영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여과기의 수류와
저희가 볼텍 제품 그 수리 모터를 쓰잖아요. 저희는 볼텍을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세팅할 때 외부 여각이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리 모터 당연히 설치하는 건데 수리 모터요? 당연히 설치하는데 이거는 약간 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이제 이것도 이제 테드님이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그런데 저는 고기 여왕이나 이런 데는 웬만하면 다 수리 모터를 달아놔요. 안 보이게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달아놓는데 네. 아마 한 90에서 95%가 수리 모터 안 쓰실걸요?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마 아 진짜? 90에서 95%가 해수면 거의 다 쓰겠지만 담수에서는 안 쓰실 거예요. 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외부 여각이는 100% 필수적인 거고 그쵸? 여각이는 있어야지. 외부 여각 말고 예. 스펀지나 뭐 이런 여각이는 있어야 여각이는 네. 있어야 되는데 그 수리 모터는 안 써도 된다? 전 다 달고 있잖아요. 아, 안 쓸 수도 있다? 아니 저는 항상 이런 저한 것만... 95%가 안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짜 95%? 아, 진짜? 네. 아, 저는 이런 이제 어항 세팅할 때 보면 뭐 이건 수초어항은 안 해요. 수초어항이니까 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항상 저는 생각한 게 수리 모터, 조명, 외부 여각이, 뭐 스펀지 여각이 그러니까 여각이 그 다음에 뭐 받침대, 어항 이거는 저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수리 모터까지? 네. 근데 수리 모터 안 쓰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95%가 안 쓸 거라니까요 진짜로 네 그거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수리 모터를 써야지 그 수리가 달라요 예를 들면 습성을 뭐 지켜주는 것도 있고 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보는 맛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질리는 걸 방지할 네.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외부 여각이 쓰는 수조에서 수류가 있고 뭐 측면 여각이 쓰는 수조에 수류가 있는데 네. 왜 굳이 수류 모터를 쓰냐 그러니까. 궁금하시겠죠 네. 이유가 외부 여각이랑 측면 여각이는 직선으로 갑니다 네. 주로 강하게. 수류가 네, 강하게 직선으로 가는데 네. 수류 모터는 작더라도 요렇게 가요 약간 회오리 치듯이 몰아서 가요 프로펠러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선으로는 외부 여각에 뭐 측면 여각에 네. 요게 같이 겹쳐지고 네, 여기서 깨져버리게 하면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어지겠죠. 아, 그 불규칙한 게 좋은 거죠. 불규칙한 게 좋죠. 아, 자연도 그럴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불규칙한 게 거기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고기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수리로. 아까 로미노즈는 메인스트림보다는 곁가지를 둘이 깨져서 나오는 거를 탄다 그랬잖아요. 와류. 예. 예. 그 둘이 만나서 깨지는 그 수리를 만나면 또 다른 고기는 아까 헤드앤테일은 메인을 좋아합니다. 아, 이 직선. 네, 아까 네. 보신 대로 네. 지금 잠시 보시죠. 네. 헤드앤테일은 가장 강하게 나온 수류를 앞으로 얼굴이 앞으로 보고 있어요. 그 수류를 맞대서 네, 마주보고 아. 이렇게 있고 상체에서 있는데 러미노즈는 옆으로 나온 걸 타고 놉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재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리는 걸 그 두 종만 넣어도 방지할 수 있겠죠. 수정도 끌어내고 네. 사실 운동도 되는 거죠. 아, 애들이 운동도 먹은 거를 좀 운동해서. 그렇죠. 한정된 공간이 있는데 움직임이 생기고 타고 놀 게 있어야잖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대신 민물에는 너무 센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센 거는 적당히. 사람들 생각할 때 좀 부족해 보인다 싶은 게 고기들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항 자글수록 더 살살해야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모리고기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네. 모리고기 뭔지. 네. 모리고기. 모리. 예, 네, 그러니까 모리. 네. 몰달. 양떼를 개가 몰듯이 네. 모리고기.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러미노즈를 하면 러미노즈를 몰 수 있는 약간 공격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잡아먹지를 못하면서. 못하면서 긴장을 할 수 있게. 긴장을 할 수 있게. 네. 아, 그런 것도 또 알고 이렇게 좀 넣어주면. 네. 와, 이렇게 되면 재밌겠네요. 재밌죠. 네. 엔젤이 이렇게 한 뭐 네다섯 마리 떠 있고 네. 러미노즈 한 50마리. 그럼 엔젤이 뭐 이렇게 헤엄만 치고 가도 러미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또 이제 그런 모습도 보는 게 재밌죠.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개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엔젤 중에서도 그리고 뭐 안 건드린다 하는 애들 중에서도 건드려 잡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지켜보셔야겠죠. 예. 네. 그래서 또 지켜보면서 또 이거는 안 되겠구나 또 이걸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엔젤을 그 예. 채찍할 수 있으니까 잡아 먹는 엔젤을 빼내야죠. 그쵸. 한 마리 있나 예. 두 마리를.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예. 재밌게 예. 습성을 보면서 하실 수 보면서. 있고 적당한 긴장감도 흐르면서 예. 사실 흐리멍텅하게 고개 가만히 있는 거 보는 것보다 이런 진짜 자연같이 보는 게 재밌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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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예. 참 좋은 얘기였던 것 같고 이게 팁이 맞을까요? 예, 뭐 어느 정도 뭐 팁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우리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팁이 안 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근데 저처럼 진짜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를 들면 네. 뭐 수리를 좋아하는 뭐 레인보우들 뭐 보세만이나 네온도프 이런 애들도 수리가 없는 수조에서는 둥둥둥 그냥 떠 있어요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가는데 수리인 데서는 꼭
수염이 약해지는 끝부분에 요렇게 퍼진 약해지는 그 부분에서 요렇게 타고 놀아요. 여기 타고 놀잖아요. 상당히, 예. 상당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요게 뭐 유용한 팁의 목적이 아니라 아쿠아 대담식의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쿠아 대담은 물생활의 지겨움이 올 때, 물태기가 올 때 어느 정도 유용한 팁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네. 작은 수조이든 큰 수조이든 높이는 하이로 하는 게 좋다. 최초에.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하이로 운영하신 분은 예를 들어 근데 최초에 하이로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거의. 왜냐면 대부분의 샵에 하이 수조는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기본 45짜리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중복 투자 하시게 되면서 넘어오실 거예요. 아, 예. 하이는. 아, 예. 아무튼 일단 하이로 하시는 게 좋다. 좀 건태기가 물태기가 오시면.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어항만 바꿔보시라. 예. 그러니까 혹시도 네. 모르니까 하이로 운영하시고 계신 분은 그런데도 그 습성에 맞게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수류모터. 수류모터나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애들이 좋아하는 수류를 만들어주는. 네. 그 차 계속 그 초반에 계속 조정을 하셔야 돼요. 얘네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거든요, 분명히 눈에. 아, 얘네가 이건 좀 강하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수리를 처음 만들어줄 때는 예. 그거를 좀 피해주셔야죠. 예. 애들이 편하게 헤엄치는구나를 보실 수 있을 때까지. 예.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태기에 대한 극복법을 좀 약간 유용한 팁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해봐 주시고 질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이나 저희 메일 댓글로 지금도 충분히 질문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댓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네. 가장 빠른 건 저희 카페가 제일 알 것 같아요. 네, 카페가 제일 네, 애니멀로 네이버 카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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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충분한 답변,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수조 상태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자 그 상황에 맞는 수조 상태를 좀 찍어서 보여주시면 상당히 저희가 답변 드리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 1부 아쿠아 대담 여기서 마칠 텐데 2부에는 2부에는 이런 문의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사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사진이 올라온 수족관 가서 이제 물고기를 사는데 사진과 너무 다르다. 예. 요런 질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너무 다르고 예. 키워도 개 모양이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쿠아 대담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지켰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